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합창단을 맡고 있는 단장 신춘자입니다. 여기 들어온 지 10년이 넘는데요. 그동안의 매력이라는 거는 제가 젊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또 노래함으로써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평화를 가질 수 있고 평화로움을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면은 또 우리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우리가 배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합창단의 김수지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6년째 이끌어오고 계시는 우리 신춘자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휘자님 아주 탁월한 선택으로 곡을 잘 만드시고 정말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어머니 합창단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가사 편집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 편집을 통해서 아주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게 감성이 살아있는 역시 타고난 지휘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은요, 저의 그 큰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은 분도 계시고요. 또 옛날에 학교의 사감 선생님 같은 그렇게 엄격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때로는 너무 아이들같이 너무 재미나게 웃으시고 익살스럽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제가 이 어머니 합창단에 너무 잘 왔구나. 정말 어머니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 맡고 있는 박세실리아입니다. 사계절이 예쁘게 설레이니까 합창단 노래를 손을 잡고 오지요. 그리고 때로는 계절이 바뀌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되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설레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 노래를 듣고 부르면은 어떤 에너지가 다시 생기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성가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회복되는 그 과정 그걸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단원들도 그래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가면은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신세라라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합창단에 입단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곡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곡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이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열심히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었고요. 또 행복이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마음의 눈으로 보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닌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린 더더욱 행복해야 할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듯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노래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합창단 2015년부터 8년차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입니다.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고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날들이 생각나죠. 어렸을 때 20대, 30대 그때가 생각이 나죠. 네. 가정에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다 장장에서 나가고 손주들을 보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엄마 뮤직데이, 예, 그 아이들이 엄마 뮤직데이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또 이렇게 연주회 할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예, 또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또 동료들도 와서 칭찬해주고 기쁘게 함께 즐거워하니까 좋지요. 네, 그래서 시카고 교민들이 저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